농촌에서 제2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박람회 제9회 어팜쇼가 열렸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이들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 농업, 에그테크로 여는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서울 AT센터에서 제9회 에이팜쇼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9개 시군이 참가하며 수도권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 설명 및 개인별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첫날인 8월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지사는 전북도와 시군 홍보관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젊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더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